와, 나 대박 귀신처럼 나오지만 인사하자. 네, 안녕하세요, 미호 대기입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 도촌 전에 와 있는데요. 요즘 진짜 춘천 자주 온다. 오빠 고향. 어, 그렇지. 나 조금씩 춘천 사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조면님 미치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오늘 춘천으로 아주 기쁜 일 때문에 왔습니다. 너무 기쁘다. 아주 행복하지, 여보. 아, 좀 떨려. 자, 사실. 대신에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 가족에 오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마 나보다 바로. 아니지, 아니, 제가 1번. 아, 나 1번. 그 다음에 아마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멀리에서 와가지고 우리 진짜 오랜만에 서로 보는 건데, 오빠의 큰 이모의 아들. 아주버님 진짜 보고 싶었어. 근데 오빠가 너무 말이 없고 너무 떨려. 아주버님이 왔는데 이렇게 긴장해야 돼? 그러니까 사촌 형이지만 정말 친형보다 더 가깝게 지냈고, 오.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못 봐도 2주에 한 번씩은 형이랑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형이 이제 일본으로 같이. 일본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 한 15년 됐지. 오. 네, 그쵸. 와이프도 있고 아기도 둘이 있는데 둘 다 너무 귀여워서 기대가 됩니다. 형이랑 빨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오지 마. 아, 진짜. 남자답게. 아무리 아주버님이더라도. 오빠 울면 사대기. 그렇지? 알았어, 사대기. 좀 이따가 봬요. 자기는 진짜 귀신 같은데? 아니, 누가 봐도.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떨려? 떨리는 거 같은데? 나 이렇게 떨리는 게 뭐지? 아까 촬영 오지 않았어? 어, 촬영 왔어. 왔지? 왔다! 개맛살 줄까? 그럼 이거 개맛살 줄까? 우리 가족 이제 외국 며느리 하나밖에 없어. 맞네. 끝났어. 갈고. 예. 아주버님 드디어 한국까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몇 년 만에? 3년 만에 왔어. 3년 만에.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우리 조카 처음 본 조카. 안녕하세요. 유진 안녕하세요. 린짱 안녕하세요. 린짱. 린짱은 아가씨가 됐어 벌써. 많이 컸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컸어. 그치? 그치. 나 그때 아가씨였는데 지금도 아가씨지만 천이도 있어요. 아줌마가 됐지. 너무 와다. 어떻게 이렇게 좀 오빠가 아주버님을 제일 막 사랑하고 마음이 돌리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 바꾸기 시작이네. 아, 일본에서도 같이 살아봤다. 나한테는 고마운 사람이고, 근데 내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뭔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말고 공익. 공익을 갔다 오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진짜 일이 없는 거야. 오디션을 봐도 다 떨어지고. 돈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때 형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와라. 와. 정말 일단 와. 너가 너무 힘들면 형한테 와. 형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많이 먹었죠? 아니 그래도 한 2, 3년 정도 됐을 때여서. 형도 힘들었지. 딱 와 때 됐었어.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래서 갔지. 형한테. 형이 일하는 데서 취직을 시켜주고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서 이제 한국에 왔어.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시작할 수 있게 만든 또 형이야. 아, 그때 돈 벌고 왔고 나를 만났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은이야. 그래서 돈이 좀 있었구나 그때.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이게 왜냐면 형수한테도 너무 미안해. 왜? 왜냐면 한국에 와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잖아 막. 그래서 일본에 갔잖아 우리가 형한테. 그렇지. 그래서 린짱이랑 영상도 찍고 우리가 이거를 추억을 뭔가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올렸어. 근데
그게 우리가 초기였는지 모르겠지. 지금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 구독자분이나 보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때 댓글들이 혹시나 형이나 형수가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비공개를 했단 말이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거 보고 조금 속상했어요. 아니 나는 속상한 게 없어. 원래 그때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치. 내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었고. 아 그래? 근데 어. 어차피 우리야 가족이니까 그거를 내리고 올리고 그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었고. 근데 연락처는 차단했죠. 연락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였지만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 순간에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형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렸지만 지금까지 마음속에 계속 그게 남는 거야. 하지만님 시원하게 말을 해줘요. 그거는 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러 나라를 만난 거고 한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근데 국제정세라는 게 그게 우리 마음에 따라서 맞추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넷이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계 평화야, 세계 평화. 그렇잖아. 그치, 그치. 역시 뭐 그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세계적인 것도 그때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그건 없었어. 아,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다. 질문 하나 더 생겼어요. 네. 혹시 몇 살 때부터 좀 많이 지냈어요? 우리는 애기 때부터. 아니 진짜 기억하는 나이. 형이랑 세 살 차이 나가지고 계속 같이 컸어요 그냥. 그럼 그때 약속했어요? 그 외국 며느리 만나기? 그때. 그렇지 우리가 애기 때 우리는 우리 와이프는 외국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거. 아 그때 그렇죠 그렇죠. 이제 형이 한국에 지금 왔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도 정말 이해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결혼식 때 처음에 그때 사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본 갔을 때 두 번째로 지금 세 번째로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제 6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평화에 그렇게 하나도 없는 게 이게 뭐지? 일본에서 뭐 초밥이 맛있어서 그런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제일 힘들었었어. 군대 아니 그러니까 특수부대. 그러니까 말 제대로 하라고. 부산시청에서 많은 생각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물어볼 게 다 물어봤지. 그때 오빠가 그 아주버님이랑 같이 거기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일본 여자 3명이나 오빠를 한국까지 데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중요한 거 아니야. 한국까지 왔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얘기를 했더만 경태기가. 그걸 왜 얘기했지? 네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까지 오빠를 좋아해서 돌아온 여자 몇 명. 하나, 둘, 셋. 3명. 혹시 자세하게 저랑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와이프 없을 때. 일로 오세요, 애기들. 잠깐만 더 여기 앉아봐. 자, 린자. 태훈이가 먼저 받을래? 아니면 동생들 먼저 줄까? 현이. 현이 먼저 이거 줄게. 자동차 현이 거. 자동차 유진이. 유진 똑같은 거. 현이랑 더 있어요. 또 선물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 인장이랑 유준이.